활기찬 한 주의 시작 준비하시고 자 한파 속에 오늘은 그래도 약간 따뜻한 날씨입니다. 자 이공유재천 시장의 측근 특혜 의혹 이것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열었던 장인수 출마 선언자 더불어민주당 자 일부 업체에서 장인수 출마 선언자를 고소했다. 자 여기에 그 지금 장인수 출마 선언자 화재 참사를 뒤로하고 조용히 있겠다라고 밝혔지만 과연 조용히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 지금 그 장인수 선언자가 뭐 이제 이대로 가면 안 있겠다. 그래서 뭐 추가 카드를 만지겠다. 뭐 이런 으름장을 또 놓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 전국이 또 한파 속에 고드름이 오는 게 아니냐 이런 또 우려입니다. 여기에 그 작년에 그 제천시 그 공무원들의 청렴도가 전국 꼴찌다 이런 권익위원회 평가 권익위원회에서 이제 썩어가는 제천시 공무원들의 청렴도 평가. 자 수의계약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이게 엄밀히 따지면 뭐 이금규 제천시장의 측근이라 뭐 해줬냐 안 해줬냐 뭐 이런 걸 따지기보다 자 공무원들이 소나무처럼 강직하고 푸르르면 이런 내용 자체도 사실은 생길 수가 없다 이런 지적입니다. 자 공무원들이 욕심을 버리고 정말 그 공익을 위해서 일하고 시민을 위해서 일할 때 이런 그 수의계약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. 자 송골매라든가 이제 이 조류 맹금류들이 사냥을 하면서 둥지로 오면 그 자기 새끼들에게 이 돌아가면서 먹이를 먹이는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먹이를 먹이는 이런 수의계약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자 이 하나의 이 새끼만 먹이를 먹이는 이런 특혜다 이런 이제 지적이 장인수 출마 선언자가 이런 내용으로 이제 밝힌 건데 아무튼간에 지금 그 화재 참사를 뒤로하고 지금 시민분들의 그 정신적 고통이 심한 가운데 경제도 지금 계속 경제 침체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금규 제천시장은 허건날 그 합동분향소에 자리만 잡고 앉아 있어서 거기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가지만 공무원들에 대한 그 공직 경제 대책 시스템 어떤 이런 것이 없다 제천시 그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대책 시스템을 가동 안 하고 지금 나몰라라 하고 있다. 지금 전반적인 지금 경제 부양책에 대한 이금규 시장의 공무원들과의 이제 그런 어떤 그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다. 여기에 이제 일부 그 진급의 욕심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진급의 욕심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뭐 본인들의 일을 보다는 자, 그, 뭐, 이금규 시장의, 뭐, 측근이다. 이금규 시장에, 뭐, 가까운 사람이다. 이런 것을 그, 심리적으로 신경을 썼기 때문에, 이런 수의 계약이, 뭐, 몰아줬냐, 안 몰아줬냐, 이런, 설왕설래가, 생기는 것이다. 그래서, 자, 이순신 장군께서 말씀하신, 내용을, 그냥 기본으로, 비유해서, 자 진급을 원하는 공무원은 진급을 못할 것이요 진급을 원하지 않는 공무원은 진급할 것이다 욕심을 버리는 공무원은 진급할 것이다 이제는 민선 7기 정말 그 시민을 위하고 공익을 위한 일을 하는 이런 공무원을 우대를 해주고 또 진급의 1순위로 하고 또 표창을 받고 또 열심히 해서 정책 개발을 하고 자, 시민들에게 봉사활동하고, 이런 공무원을, 진급 우선순위로 해서,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는 이런 공직사회, 이런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. 그래서,
뭐 수의 계약이냐 뭐냐 이것도 지금 논란의 과정에 돼 있지만 이것을 넘어서 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천시 공무원들의 청렴도가 꼴찌 자 썩어가는 제천시 공무원의 청렴도 이것을 과연 민선 6기 이군규 시장의 어떤 마무리 결과인가 이것에 대해서도 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. 자 시민 여러분들 그 민선 6기 이군규 시장 시절 행복하셨습니까? 스스로에게 행복하셨는지 대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자,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